조금 죽순을 건네자 관심을 보인다 보여. 녀석이 죽순을 먹는 이때 가슴에 품고 있던 새끼를 서둘러 빼내는 사육사. 어휴, 됐다. 자, 무사히 분리에 성공했으니 이제 서둘러야 한다. 처음으로 새끼와 떨어진 아이바오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10분 안에 새끼의 첫 검진을 마쳐야 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어미가 불안해하지 않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검진만 무사히 끝내면 될 터. 얼른이요, 얼른. 이에 가장 먼저 새끼의 몸무게부터 재보는데, 자, 손바닥만한 녀석의 무게는 어디 보자, 178g. 새끼 판다의 평균 체중이 150g이라니 어휴, 우량하네. 자, 그리고 드디어 새끼 판다의 실물이 공개될 차례. 오, 세상에, 이렇게 작은 녀석이 자이언트 판다가 된다니 믿기질 않는다. 채식을 하는 판다의 특성상 새끼는 어미의 900분의 1 수준으로 아주 작게 태어나지만, 아이고야, 하루에 약 100g씩 폭풍 성장을 한다니 그저 신기할 따름. 우량아로 태어난 데다 어미 젖을 잘 먹은 덕분인지 너무나 건강하다는 새끼 판다. 어휴, 작지만 발톱 모양하며 눈주위가 거뭇한 게 판다 맞네, 판다 맞아. 생후 2주 후엔 판다 특유의 무늬가 생긴다니, 야, 이거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아유, 신기해라, 아유, 신기해. 17.6. 오, 다행히 키도 쑥쑥 잘 크고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판다 2세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는 일만 남았다. 자, 마지막으로 탯줄이 떨어진 부위와 생식기의 소독약을 발라주면 새끼 판다의 생애 첫 검진은 끝. 아유, 저 발 좀 봐, 발 좀 봐. 너무 작다. 자, 이제 새끼를 어미 품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어때요? 아이바오가 아기가 없을 때 이제 조금 몸은 어쨌든 좀 편해졌잖아요. 그래서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안 먹던 대나무도 좀 먹어보는데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았는지 이걸 보고 아기를 갖다 다시 집어넣어주려고 생각 중이에요. 아이고, 다행히 모처럼 육아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바오. 그동안 새끼를 품고 있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잠시나마 한숨 돌릴 수 있어 다행이다. 아유, 그래, 물도 마셔.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응? 얼마나 힘들었어. 어이구, 힘들었지? 응? 아유, 말해 뭐해. 애 낳으면 나라에 상 줘야 되는 거야, 상. 모처럼 아이바오도 꿀맛 같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니 이제 새끼를 다시 데려다 주려는데 연속 먹느라 정신없네. 배고팠죠? 어이구. 자, 이때 조심스레 새끼를 어미 곁에 내려놓자, 아유, 기특하게도 한다름에 다가와, 오, 제 새끼를 데려가는 녀석. 어유. 자, 그렇게 짧지만 꿀맛 같던 휴식을 뒤로하고, 어이구, 또다시 열혈 육아 모드에 돌입하는 걸 보니 아이바오 연속 진짜 엄마가 다 됐네. 엄마가 다 됐어. 응? 왜 이렇게 기특하냐? 응?